경기도가 기업과 대학을 이어주는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매출 향상과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용인시에 위치한 적외선 필터 제조업체입니다. 고해상도 적외선 센서 수요가 늘면서 필터뿐만 아니라 렌즈까지 제조 요청이 들어왔지만 새로운 기술 개발이 어렵던 상황. 경기도의 지역협력연구센터와 만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활용하고 연구 인력까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내년부터는 10억 원대 규모의 제품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이제 시작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학교라든지 이제 이런 연구 기관에서 이제 기업에서 이제 시간적이라든지 인력적인 여유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기업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기술 개발을 해주니까 저희가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런 연구 개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좀 단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경기도가 1997년부터 시작한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연구개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도의 대표 산학협력 사업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도 지원금 130억 원을 투입한 결과 매출은 384억 원, 일자리는 281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지원금 1억 원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매출은 3배 가까운 2억 9천만 원, 고용은 2.1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특허 출원은 1.37건, 등록은 0.85건, 논문은 1.67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협력연구센터 특성이 논문, 특허, 그리고 기술 이전에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도 논문, 특허에 더 뛰어난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2,242개사가 1,821개 과제를 수행했고 현재는 10개 대학에 77개 기업이 참여해 각 센터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CGTV 최창순입니다.